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으셨나요? 이 사람아를 붙잡으신 분 없어요? 이 사람아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 사람아, 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네. 네, why not, 그죠? 네.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보는 관점이 공통되다 그런 의미고요.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게 기록된 것도 훨씬 나중에 기록되어서 이제 엑기스들이 모아있는 말씀이고 공관복음서는 공통된 관점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체포에 이어서 이어지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죠. 그 격변의 시간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하속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사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거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날 있었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모욕과 재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예수님의 세 번 부인이 있습니다. 그 두 과정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그 다음에 나갑니다. 누가는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강조점에 대한 거죠. 시간의 순서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베드로의 그 예수님 부인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니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시모나 시모나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자기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다 요구했다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아마 미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통첩을 한 것 같아요. 사탄이 담대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최종적인 마지막 선택은 그 본인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손을 내미시지만 최종적으로 그 선을 붙잡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내미는 손길을 그 오퍼를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무조건 다 잡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에 가리워져 있다면 그것을 붙잡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사실을 미리 밝혀주셨어요. 왜 시몬에게, 왜 베드로에게 이것을 밝혀주셨을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제자, 유다는 열둘 중에 하나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열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과 고백, 그리고 우선순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같은 인간이니까 비슷하다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차별입니다. 특혜라고 말한다면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류의 특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온전하고 뜨겁게 고백하는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제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의리라고 표현했지만 의리라는 표현에 만 배도 더 뛰어넘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 우리 지난 교회 표호였죠? 재작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다시 세상에 내고 그 7,000명을 찾아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성령의 띠로 엮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다시 이루어내라. 주님 우리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잊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특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다 나에게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사탄이 요구한 것은 너희였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와 같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리더십을 주고 그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회수하지 않고 그의 손에 들려주어서 주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빨리 적습니다. 빨리 적어요.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식의 문법,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성경을 읽는 문법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갖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는가? 뭐 그런 질문이 있죠. 오케이, 같은 문법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대답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그 가야바의 집에 신문을 당하러 가시는데 자기 편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이 사람아, 아이 사람아 그러잖아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변호하지 않는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섰고요. 거짓 증인들이 아무 말이나 하는데도 아무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 방청석에서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 정수가 다시 구속됐대요. 근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뭐 법원 밖에서는 양쪽을 서로 응원하는 막 시위가 이렇게 저렇게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방청석에서 눈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기사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님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런 사람도 세상에. 이 대목에서 화가 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다시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장면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보여주셨죠. 그래서 큰 스크린처럼 그 재판 과정이 밑도 끝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그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던 새벽에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뭐 어쩌라고 그죠? 어릴 때부터 항상 듣고 또 읽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불의하고 일방적인 재판을 받으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없다는 것이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변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새벽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어요. 제가 돌아가셨으니까 왕정이지만 정말 대성통곡을 그 사람의 감정으로 그렇게 슬픔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지나면서도 계속되는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역방향 인생을 살았던 거,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 주님 앞에 열매 없는 삶을 산 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었고요. 눈물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저에게 목회와 복음사역이란 눈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들은 아마 짐작하실 거라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눈물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 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까지 없었다면 베드로까지 없었다면 그날 있었던 일이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전하겠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가짜 증거를 대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통속인데 누가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누가 그날의 일을 전했겠느냐고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멀찍이 멀찍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도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은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너 나 세 번 부인할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나의 암시예요. 암시예요. 그죠?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암구라고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낙이 주고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는 암시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가 지금 얼마나 그죠? 양 잡는다고 칼도 차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왜 갖고 다녀? 당연히 예수님이 위해를 당하면 자기가 하려고 칼도 못 쓰면서 해가지고 남의 귀를 베 말고의 귀를 베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말귀를 뱉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뭐 그게 그거지 뭐 말고의 귀나 말귀나 뭐 그래서 뭐 말귀를 베셨는데 말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귀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을까요? 속으로 I know, my son. 그렇겠죠? 네, 발음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싸우는 크레딧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싸우는 크레딧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고발하려면 해. 나는 꽤 있는 것 같아요, 크레딧이. 내가 생각할 때. 뭐 자기 의라고요? 아, 뭐라 고발하려면 하라니까? 예? 뭐 자기 의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크레딧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그죠? 잘해주실 거야. 마귀에게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야. 넘기지 않을 거야. 근데 왜 그 위험한 자리까지 베드로가 가게 되느냐고요. 이 모욕을 당하려고. 아니죠. 이 예수님의 재판과 순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예수님의 곁에 그가 그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지만 그가 곁에 가서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우리가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나요? 예. 누가 우리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비지 않는다고 얘기했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온 세상이 주를 버려도, 모두가 주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시니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가 연약함을 보시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면 안 돼요. 뭐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사실 나는 약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이미 접수했는걸. 그죠? 내가 고백하고 기도한 거 주님은 다 접수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나는 말로만 그랬고 행실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주님이 뭐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크레딧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다 요구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너무나 멋집니다. 위태롭지만 멋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그 안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채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아마 안채하고 그 뜰하고는 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공관복음서들 이렇게 보다 보면 문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안채가 좀 보이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한옥 구조로 원님이 다스리던 옛날 관아를 생각해서 본다면 박민 집사님이 관아가 뭔 줄 알아요? 관청. 예? 슈타트암트.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청이 뭐예요? 이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강단 같이 앞에. 예? 그죠? 이런데 이제 높이 올라와서 여기서 재판을 하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지만 낮은 담으로 이 안채와 바깥뜰을 구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아래 것들은 바깥뜰에서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날이 춥고 밤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불을 펴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캠파이어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문이 있죠. 바깥 문도 있죠. 이제 바깥 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를 이렇게 안내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베드로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따라 들어가 가지고 가니까 그 가드들이 하속들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군병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불을 쬐고 이렇게 있는 거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불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 곁에 앉았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앉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죠? 그러면서 한 하녀가 한 여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여종이 자기를 주목하며 한 말에 그냥 확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아테니자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누가가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주목하여 이르되 이런 설교 제목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아마 종종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근데 이 주목하다 아테니자이센이라는 말을 12번을 아테니자인이라면 12번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est anschauen이에요. 네? 아주 흔들림 없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테니 사인인데요. 주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이렇게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때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의 그 열린 문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똑바로 정확하게 주목해서 보았다 할 때도 이 아테니자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에도 또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바로 이 아테니자인 주목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계집종이 여종이 이 베드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모닥불에 있어요. 근데 여기 여자들만 있어. 남자가 저기 우리 최인근 집사님 이제 베드로야. 내가 여종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딱 바로 쳐다보면서 말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말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눈을 안 떼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보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면서. 예. 베드로가 이 말에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자는 문을 열어주는 그 문지기 여종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면서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말투도 그렇고 그렇죠? 예,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퍼 클래스는 아니야. 예? 그죠? 예. 뭔가의 행동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라오는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벌써 그런 보안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벌써 검색을 이렇게 스캔하는데 보니까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불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캠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불가에 앉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 여정이 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과 같이 있었는 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비백산 예, 한 거죠. 아, 이 여정의 눈썰미가 대단하죠. 예. 예상 밖의 공격에 베드로는 당황해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 자기 방어가 뭐냐면 그를 알지 못하노라예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너무나 뼈가 아픕니다. 예.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에 방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방어 수단이 생명의 주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와이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소속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소속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베드로는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신 거고 그 구주로 거기에 서 계신 거고요. 활성화된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속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비자를 받으면 예,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증명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 가던 때 우간다에서 온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 이름 마리아. 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드렉셀 목사님 집에 어느 날 성탄절 12월 24일 날 저녁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 드렉셀 부인이 레기나 드렉셀이 나가서 문을 열으니까 흑인 남자, 키 큰 남자와 흑인 여자가 있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만삭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시냐고 했더니 제 이름은 요셉, 이 사람 말이 합니다. 만삭인데 머물 곳이 없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레기나 드렉셀이 너무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동독 출신에다가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니까 거의 쓰러질 뻔 알았대요, 자기는. 네. 성탄절이 다시 찾아오나. 근데 흑인이야. 중국 사람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국비장 학생으로 우간다에서 와가지고 예, 공부를 마쳤어요. 공부를 마치고 그 헤브론이라는 복음주의 교회 그 개신교 수녀님들이 있는 예, 거기에서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예배 때 환송회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예, 예배당 밖에 로비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환송회를 성도들이 독일 성도들이 잘 해줬어요. 해줬는데 공부를 마치면서 그 마치는 점수가 숨마쿰 라우디는 아니었고요. 2점 맞았어요. 2점.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 디저 노테 가네시 유버알 유버알 유버레벤 아프리칸 도이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 노테 2점 이게 이제 압실루스 이거 가지고 나는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다고 예, 그 얘기를 들었어요. 활성화된 거예요. 그 증명서가요. 그죠? 이 서티피케이트 졸업장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불식 간에 그가 이걸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방어하려고 잠깐의 두려움 때문에 부지불식 간에 부인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자식이 밉다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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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밥 먹지 마. 숟가락 뺏고 나가! 문 밖에 대고 진짜 문 쾅 닫아버려. 그렇다고 진짜 나간 거예요? 조금 이따 문 열 거예요. 그죠? 어? 안 갔네? 왜 안 갔어? 들어와. 안 갈 거면 들어와. 들을 걸 뭐하러 나가래. 에? 애준아, 엄마가 나가라고 하니? 그런 얘기 안 해? 에? 1급 기밀이야? 엄마가 또 우리야.
오케이. 그런데 베드로에게 바로 그와 같은 부인이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가에 의하면 첫 번째 베드로가 이를 부인한 다음에 첫딱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 이 닭 울음소리는 못 듣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들리지 않아요. 네. 그만큼 이 첫 번째 부인으로는 모든 게 부인되기에는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관계가 철저한 거예요. 그죠? 예. 마귀도 거기까지는 잘 믿지를 않아. 그거 갖고는 흔들렸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는 관계를 끊는 거예요. 관계를. 예? 입으로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심각해져요. 예? 홧김에 한번, 예? 홧김에 나가! 나가 살아!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아. 괜찮진 않지. 그렇지만 위기의 시발이지. 그렇지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정말 관계를 끊는 거야. 관계를 끊으려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몰아 세우거든요. 몰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모닥불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보니까 거기 앉아있겠어요? 저 같으면 이게 얼굴이 아파서 얇아서 못 앉아있어요. 여기 화장실 이렇게 일어나 선거주춤 가면서 안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또 앉는 거야. 앉는 거죠. 불안하게. 네, 의심을 자아낼까. 그랬더니 누가는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는 같은 여종이 또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네?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거야. 그리고 마태는 또 다른 여종이 네, 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2000년 후에 이렇게 샅샅이 조사리라고 몰랐겠죠. 우리가 지금 샅샅이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샅샅이. 예,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 도랑이다, 도당이라 너와 같은 편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베드로를 예, 몰아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고 그게 한 패임이 분명해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응? 아니다. 이 사람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러면서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건 다 다르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은 다르다고 배웠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고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 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서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그를 비웃으니까 심각하게 부인합니다.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관계 없다. 한 시간쯤 후에 세 번째 부인이 일어납니다. 마태는 잠깐 후에라고 해요. 마태는 잠깐 후에. 한 시간이 여러분 정말 잠깐 지나가죠. 그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확인합니다. 네,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확인해요. 그냥 호기심에서 질문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베드로를 이제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말소리가 갈릴리 방언인데 그 도당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베드로의 갈릴리 방언을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이 독일 안에 들어간 레지스탕스 스파이들이,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 감별에는 독일어 감별사들이 있었잖아요. 게슈타포 안에. 예? 그래서 독일 사람이고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네 고향이 어디냐? 헤센인데요. 헤센 어디? 저기 프랑크푸르트 근처 어디? 그러니까 내가 알아. 에슈본요. 어떤 에슈본? 어떤 에슈본이요? 네, 네 말소리가 에슈본 사투리가 아니야. 네. 발음에 에슈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빠져 있어. 예, 네. 아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갈릴리 방언을 들으면서 예수님하고 그 어피니티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요한은 한술 더 뜹니다. 요한은 한술 더 떠서요. 그 중에 하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귀가 달린 말고의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 이지랴. 그 동산에서 귀가 변화간 사람의 친척이 거기 있었다는 건데 똑똑히 내가 너를 기억해. 집요하게 추적해 들어옵니다. 김영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가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역자들 또 생일을 맞은 그 임요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메시지도 요즘은 뭐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하는 게 뭐 일도 아니잖아요. 시간만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피할 길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죄짓지 맙시다. 관계도 너무나 잘못하지 말고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또 한참 얘기를 하고 하니까 뭐 또 양슬기 전사님 다시 한 양슬기 전사님 얘기를 또 한참 하고 또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서 여행 갔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 통해요. 누구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다 통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중용 목사님은 개척했어요. 네. 어쨌든 얘기가 또 딴 데로 흘렀는데 그렇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까지 포박할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그는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비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루비콘 강을 시저가 건너듯이 건너는 거예요. 이제는 뒤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순간인 거죠. 마치 유다가 사탄을 허용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순간이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 60절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아직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또 달기 울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에는 저주하면서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베드로가 분명히 저주, 마귀가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치고 잡아 삼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가 삼킴을 당하는 그 순간에 말하고 있는 그 동안에 달기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순간에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켜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체하고 연결되는 문하고 담이 있는데 아마도 열렸든지 아니면 그 사이로 시선이 통하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 장면이 베드로의 눈길에 와 닿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보고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말씀하시던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바다 위에서 부르시던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변화산으로 함께 가시던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시던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저주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돌이킴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패러다임입니다. 모든 것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눈물은 돌이킨 자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먼저 믿다가 돌이킨 자의 눈물이 되고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던 이들의 절망과 실족을 돌이키는 눈물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 주님 앞에서의 복음의 회복과 눈물은 저에게 다시 복음을 활성화시켜줬어요. 교회 다니면서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예수님 죽었다 살고 뭐 부활했다 승천하고 어쩌라고. 그래도 교회는 엉망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엉망이고 늘 그런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도덕성도 영성도 기도의 능력도 다른 것도 보장받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재활성화시켜주는 베드로의 눈물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눈물이 된 줄로 믿어요. 베드로의 그 실족과 돌이킴, 그 눈물을 시그널로 해서 그는 다시 베드로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반석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이 어린아이들이 열이 나면은 39도 열이 오르잖아요. 39도, 40도 눈에 열기가 차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기다가 짜펜을 하든지 해열제를 넣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땀이 쫙 나면서 아이들의 열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그에게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권세가 마귀가 거의 그 안에까지 들어갔던 그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달아나는 신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족하죠. 원래가 죄인이고 반역자인데 실족할 일들이 종종 있죠.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올리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눈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그의 서신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을 뜻하는 표현을 줄곧 사용하고 있어요. 어찌 잊겠습니까?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저는 이 얘기하고 분리시켜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관규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이용한 얘기지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네. 의롭다 하시니 그의 제자를 향해서 주님의 눈이 향하고 계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광규에 귀 기울이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몰아세웠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게도 소망에 대한 이유가 가득 차 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을 묻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얘기하지 말고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대답하는 말을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시련과 어려움은 몇 차례 더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기려 합니까? 거기에다가 공중 권세 정사를 잡은 이들이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없게 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함정을 칠 텐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에게 대한 눈물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